저희도 위생대문 때문에 부산시청 특별사업경찰까지 왔습니다. 아, 이런 장사를 하시네. 네? 이거, 이거 예. 음식을, 이거 소비자 분들이, 예? 예. 여기 식당에 와가지고, 예. 얼마나 깨끗한지 보고 한번 묻겠어요, 어? 아, 이게 썩었어요, 썩었어요. 이거, 기름, 이봐. 기름때. 이거 도마도 쓰는 거지요? 쓰는 거 도마, 맞죠? 도마 봐. 아, 이 검은 게 곰팡이 아닙니까? 그 뭡니까? 요령 이렇게 한대 어디서? 아, 사모님 나 진짜 이건 아니다. 당연히 저희들 확인도 하고 에? 나중에 이거 이래갖고는 운영을 못해요 지금. 저 세상인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빛을 내서라도 뭐 냉장고 같은 거 하고 좀 더 뭐 새로 그려갖고 예. 그래 하셔야 돼. 예. 이 후다하고 가스레인지 주변 청소를 언제 했어요? 요거하고 요쪽에만 한 2, 3개월 됐어요. 좀 더 크게 2, 3개월? 예. 2, 3개월 됐죠? 예. 청소 안 하신 지가? 자, 청소로 지금 안 돼 있을 뿐, 안 돼 있는 것도 안 돼 있고, 관리 자체가 지금 한 번도 선반에도 지금 막 녹다 썰고 그러잖아, 제가. 어? 이 밑에도 지금 2, 3개월 됐네, 그러면. 이거 보관, 소스 보관하는데도. 얼마? 1개월. 1개월 정도 됐어요. 1개월 정도 됐는데, 이렇게, 뭐, 어? 선반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죠? 사장님, 이 봐서 사장님은 이거 식사합니까, 안 합니까? 식사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네? 어디 밑에 한번 봐. 어? 이 밥솥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예? 사장님, 이 밥솥 청소 언제 했어요? 저 안까지 요거는 한 달이 넘었어요. 이거 한 달이 아니고 한 몇 개월 된 거 같다, 사장님. 사장님, 나는, 이 사장님, 이거 음식집 일하면 안 된다 생각한다. 예? 사장님, 어디 생각합니까? 이 곰팡이 안 봐서요. 이거 소비자가 묵고 기름을 많이 튀기는 거는 내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사장님 그렇다고 이게 하루 매일 청소만 좀 해주면 이게 깨끗해지잖아. 이게 깨끗하면 소비자분들도 믿고 먹을 수 있잖아. 이게 배달 음식인데 지금 여기 별도의 손님이 앉는 세 번 없죠? 이 야 어? 또 같이 이걸 쓰고 나면 버리고 남은 걸 다시 그 용기를 씻고 안 하고 이게 이래는 뭐 계속 용기를 푸네. 이거 고추기름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용기에 이거 청소 한 번은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바꾸는 겁니다. 다 버려야 되고. 이 소스는 뭡니까 이거? 육수. 쌀? 쌀국수 육수. 그럼 이 검은 거 이거는 지금 이거 이거는 뭡니까? 내가 육수 덩어리가 뭐 이거 말란 거. 말란 거가. 청소는 아예 안 하시네. 고마. 어? 도마 안 봐. 도마. 에? 이게 도마입니까? 에? 이 사용하는 도마 맞습니까? 도마야 도마. 도마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거는 뭐야? 청소는 이 저걸 달랑 되는 거지? 네네. 와. 와, 지금 저희들이 오늘 왜 이렇게 이게 깨끗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지금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래 놓고 이 배달을 하네요. 이러면 소비자분들이 어? 믿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당면에 쓰는 거죠? 당면. 매일매일 쓰죠? 어. 알았어. 이렇게, 이. 못 살아. 어? 알았어. 이거, 그릇을 한번 안 씻네, 아예. 매일 씻는 게 지금 이래요. 어? 이거 닦아놓고 집어 어떻게 할래요? 자, 어? 한번 아쉽잖아. 이것도 뭐 세척을 안 하네. 그냥 계속 이거 물만 붓고 하는 거네. 이거 칼하고 한번 봐. 아, 네. 네? 이 칼은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러면 쓰는 건 아니고 말라고 이 오래된 거 전부 보관하고 있어. 여기 말 이 칼이 이게 먼지가 아유 이거네 이건 어? 내가 중국집을 우리가 지금 애들 다 시키 먹잖아요. 어? 이게 말이 됩니까 상훈이? 어?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산다. 사람 이 제품들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기한이 2022년 10월 회사에서 이렇게 이거는 자주 써가지고 자주 쓰는 거지요? 아니요 개수만 해가지고 아니 낮자고 이거 다 검수해가지고 해야 돼요. 아니 그 자주 쓰니까 최신 상품들도 오니까 저는 했던 2022년 6월 17일까지 유통기한입니다. 냉장 제품인데 냉동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 유통기한 지난 공모전은 그 지금 마라탕에 들어가는 제품이죠. 어, 유통기한이 4월 18일 제조했거든, 2022년. 네. 그러면 냉장에 있어요. 2개월이거든. 네. 작년 6월 18일 날 끝나야 돼. 네.